대조 시작. 어린이 머리 위에 떠오르는 눈부시게 밝은 태양.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를 닦아야죠. 그래야죠. 그래야 착한 어린이죠. 그래야만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죠. TV에서 맨날 싸우시는 높은 억지들은 늦잠 자고 이를 안 닦아서 끊어트려. 그렇게 안 되려면 이를 닦아야죠.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목 푸는 건 너 때문에 백백히 붐비는 지하철 속 사람들 표정 모두 끊어져 인이죠. 아 아슬아슬 하늘 하늘 이건 완전 묘기다. 여기 산 사람 다 어디 갔나. 그래 갖고 이 나라를 달리겠어. 자자자 다시 일어서는 한국을 위해. 저기 아줌마 저기 할아버지 아저씨 힘있게 한 둘 건강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. 이 쓰러져 가는 우리나라 다 같이 힘을 모아 일으켜 세웁시다.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신창원도 못하는 경찰 아저씨도 힘내라 힘내라 힘 명예로 가득 찬 욕심 많은 정치인들 파란 빛을 걷지 말고 다들 하루를 살아도 웃으면서 살아보자. 건강을 해치는 원인 좁아 터지는 이 작은 땅 덩어리에 사는 우리에겐 쌓일 일이 더 많아. 운전하다 다른 차량 뛰어들면 어때. 물론 기분 나빠 하지만 그냥 웃으면서 보내. 너나 나나 한건 없지 양보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 술과 담배 될 수 있으면 넌 피해.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도 기대 잡혔잖아. 왜 잡힌 줄 알고 있나. 도망갔을 때 건강해질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밥 대신 술과 담배 헬스 대신 여자와 그치. 그렇게 했더니 막상 경찰이 들이닥칠 때 도망간 힘조차 또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. 그것은 북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름 아닌 바로 살 지켜봅시다. 양약 그리고 한약 그리고 과일 그리고 침 다 써봐도 달라진 게 없는 동행이요. 근데 써봤지 써봤어 근데 안 빠져. 변경 보다 무서운 건 변식 변식하면 살죠. 나는 어렸을 때 시금치랑 콩나물이 너무 싫었죠. 하물며 김밥에도 시금치를 빼고 먹었죠. 그랬더니 난 징기만 더지 마냥 키가 작아 더 이상 키가 안 크대요. 내가 좋아한 건 우식고기 유기죽이 바로 고기. 하지만 이제 알아요 뽀빠이 아저씨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은 요 뽀빠이 아저씨 힘의 원천은 바로 시금치. 그래야 힘도 세지고 키도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죠. 주위를 돌아봐요 아직도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잖아요. 그래도 편식하면 나쁜 아이죠. 이쁜 아가씨 그렇게 무작정 굽는다고 살이 빠지나 어디선 사다마 그렇게 안 먹고 지내다가 그놈만 더 했죠. 차라리 잘 먹고 운동은 돼 이유라 예 다이어트 빈디어 보면서 열심히 운동해 그러면 살 빠진대. 굶으면 짜네 뭔가 안 깨지는 걸 글씨 찍고 우리 위에 있는 매일 굶주고 있는 북한 동포들 생각해봐